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는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부터 박성공 목사님의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기대되시죠? 네, 너무 주신 은혜와 또 새로운 말씀의 여행이 기대가 되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죄를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이 세상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다. 주님 우리 이 자리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의 크신 이름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주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여호와는 광대하.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호흡 있는 자들은 찬양할지어다. 오 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함께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그렇습니다. 위대한 이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다시 한번 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세상은 때로는 실패도 하고 또 이기기도 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하나님 영원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묶임들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막힌 것들이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것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무릎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울고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의논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대하지 않았던 자들이 성경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눌려있던 자들이 노임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들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보혈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역사해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턱뼈에 무덤이 있는 곳에서도 에나골에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침받아야 할 자들이 고침받게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이 선거가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나라가 더욱더 이 민족이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지셔야만 이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도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들이 되어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적인 방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서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베델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박성곤 목사님의 말씀에 시리즈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비로한 것들과 하나님이시는 배로가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이상의 배로의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으로 또 기도로 예배 자리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귀하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예, 이렇게 새롭게 시리즈를 Bitter or Better로 시작하게 된 것이 참 귀한 은혜입니다. 지난번 시리즈는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Warrior or Warrior라고, 예, 그 발음보다는 조금 더 난 Bitter or Better입니다. 예, 예, Better는 잘 아시죠? Better는 잘 알지만 Bitter는 과연 뭘까요? 예, 예, 환경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 비터라는 것은 환경 때문에 그것이 비터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우리를 비터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이번 그 베텔 그 뉴스에서 소개하듯이 살다가 여러 가지 날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도 하루에 하나의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좀 더 비터한 사람들도 있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예. It's gonna be okay. 예. 특히 아주 어려울 때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QT로 통해서 하는데 어려움의 반응이 그냥 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욥에 대한 그 아픔을 얼마 정도 아픈지 모르고 있어서 쉽게 넘어가고 쉽게 그냥 여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을 때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로마서 8장 28절을 이용할 때가 있었나요?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예, bitter. 왜 이렇스? Why so bitter? 라고 원망할 때가 더 많죠.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은 normal입니다. 그 과정 중에 보긴 힘들지만 나중에서야 뒤돌아보고 아! 그때 그게 나에게 유익이었었네. 그 할 때까지는 계속 왜 이렇습니까? 하죠. 다른 분이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야 우린 쉽게 말하긴 너무 쉬워서 혹은 엘리밧의 반응처럼 할 수 있대가 있죠. Better보다 비를하는 말로 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 위로의 말이 비를하고 쓴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냥 달고 다 잊어버리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렇게 한 말이 달기 better를 위해서 하는데 비로로 들릴 때가 있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한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반응합니다. 그러한 말 중에 이러한 우리 케이크를 굽는 때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재료 자체로는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계란만 굽지 않고 드시면은 쓰죠. 소금, 밀가루, 따로는 싱겁고 쓰기만 합니다. 맛이 별로 없어요. 안 좋아요. 하지만 올바른 비율과 조합,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맞추고 설탕, 버터, 그리고 크림 이렇게 섞으면 맛있는 케이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맛있게 보이죠? 대부분 버터가 있으면 베러가 돼요. 아니 근데 이 자료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냥 케이크 안 됩니다. 이러한 케이크도 납니다. 이 케이크는 맛볼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7,500만 불로 만들어진 케이크래요. 예. 그래서 두 개까지 났어요. 예. 예. 여기 그림보다는 훨씬 더 커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쓰고 씁쓸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의 비율과 조합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적절한 시간에 마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에게 삶의 마스터피스, 결작을 굽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하나님께서 배려한 것을 주신 것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재료들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일도가 환경 속에 그 재료로 보고 맛있는 작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틀에서 배로로 옮겨가는 삶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비틀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그 헬라어로는 피크리아입니다. 이 피크리아는 악독이라는 그 말이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피크리아, bitter,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bitter라는 말이 악독, poison이라고 표현합니다.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이 악독입니다. bitterness가 먼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Bitterness is like drinking poison and waiting for other person to die. 악독을 품는 것은 독을 먹고 상대가 죽기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Bitter 악독은 삶의 쓴맛을 억울하게 받아서 삐지고 원망하고 오래 품다가 그게 바로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이 bitter 맛은 히브리어로는 mar라고 나옵니다. mar. 이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나오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이 써서, bitter, 쓰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일단 맛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bitter 맛을 출애굽기 1장에서도 나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mar, 괴롭게 하니, 악독으로 만드니, 혹은 이렇게 쓴맛으로 말하니, 괴롭게. 우리 Strong's Concordance라고 있어요. 이 동의어의 사전. 그때의 bitter는 대부분 쓰다라는 말로 그 뿌리가 있지만 가끔씩 그 문맥에 따라서 better라는 strong이라는 nuance가 또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애굽에는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강하게 하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etter하고 bitter로 옮긴다는 것은 bitter 자체에서부터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bitter한 것이 더 강하게 할 것을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제가 문제 가지고 왔을 때에,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왔을 때에 우리 어머니의 반응은 Congratulations! 아니 엄마 왜? 이것 때문에 저 불평하고 싶어요, 원망하고 싶어요. 근데 저에게 무슨 Congratulations입니까?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그 일로 통하여서 제가 강해지고 나중에 그 일을 겪어낼 수 있는 능력이 더 better한 기술, 지혜, 기능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미리 Congratulations 하신 것입니다. 바로 왕은 그 강한 노동으로 유대인들이 다 죽어버리기를 원하는 그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쓴뿌리를 심어서 더 이상 맛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원망하며 죽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비료를 줬습니다. 완전 밟아 없어버리기 위한 비를 괴롭힘으로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비를 해서 배드로 만들어졌고, 왜 안 죽어? 까지 삼판가가 대답합니다. 히브리어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비러하게 하려고 했지만 배러가 되었습니다. 비러할수록 더 배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여러 가지 bitterness는 우리를 배려하기를 위한 것, 번성하기를, 건장하기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고 또 비굴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약해지고 비려하는 그 쓴 뿌리를 만들어 삶을 다 잃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속박과 억압이 그들의 몸과 또 수량에서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bitter to better라는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을 비터하려고 하며 또 우리가 숨을 쉬는 자체까지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는 완전 bitterness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더 better에 대한 부여해지고 두 배의 풍성한 은총이 그들을 더 better케 되었습니다. 네로 왕도 초대교회를 bitter 핍박으로 사라지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흩어져서 더 멀리 더 살게 했습니다. 사라지고 살아가고 베델교회 이 시대의 초대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이민교회라는 초대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삶에서 쓴뿌리, 어려움, 닥침이 있을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피 묻은 뿌림이 될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 리더를 키워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트하고 쓴 이민 생활에서 더 배럴한 삶을 삽시다. 살겠다! 에서 살겠다! 로 그러한 숨을 쉬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숨 쉬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생기이기 때문입니다. 생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숨 쉴 때에 Breathe in grace, breathe out praise. 은혜를 들어마시고 찬양과 감사를 내쉬고 Breathe in grace, breathe out praise. Bitter to better. 한번 숨 쉽시다. Breathe in grace, 은혜. Breathe out praise, 찬양. 그럼 무엇이 먼저 better 되어야 할까요? 오늘의 Bitter or Better의 제목이 Better Attitude입니다. 자세가 더 나아져야 합니다. 자세 attitude는 하나의 반응입니다.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을 통하여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가 다가왔을 때에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원망하며 bitter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Better Attitude를 가져야 할 것인가? Bitter or better. 비슷합니다. 그의 차이점이 뭘까요? 잘 보시면 아시죠? I하고 E의 차이입니다. I는 me, 나, 내가. 내가 중심이 될수록 bitter가 더 나오고요. E가 나올수록 더 better가 됩니다. 그럼 그 E가 뭘까요? Excellent? Elohim? El Shaddai? 다 맞습니다. 오늘은 enthusiasm이라고 합시다. enthusiasm, 열정, 열의, 감격. 아니,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열정을 가지면 모든 비터가 그냥 사라진다고? 모든 비터가 그냥 better 된다고? 너무 유치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enthusiasm이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더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enthusiasm의 앞에 enthus라고 있어요. enthus는 entheos라는 뜻입니다. 바로 God within,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enthusiasm은 그냥 보통 better attitude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바로 열정의 열의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마뉴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enthusiasm. 그냥 기쁘게 하려고 enthusiasm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enthusiastic하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냥 열이 난다 보다 열이 있다.
열정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제일 베터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사는 하나님 엔투스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배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서도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규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 늘 better attitude가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늘 better prayer도 하게 됩니다. mighty prayer가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better praise, 찬양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영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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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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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박수 치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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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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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주의 영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 비터에서 다 베터로 옮기며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그 요셉의 이야기 다 잘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보다 better attitude를 더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찾을 수가 힘듭니다. 어느 날까지 자기 형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심지어 자기 부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리라는 그 꿈을 꾸었더니 그때서부터 비터가 시작됐습니다. 당연하게도 자기 형제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곧 그들의 마음은 요셉에 대한 비터, 비터, 비터만 나와요. 질투, 시기, 악이 다 불타게 됩니다. 기회가 찾아오자 그들은 요셉을 죽어라! 죽이자! 얼마나 센 비터입니까?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결국 요셉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비터.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동생을? 비터. 근데 요셉은 바로왕의 경비대장이었던 보디바의 손에 넘겨 팔려갑니다. 비틀. 요셉은 그의 집안의 머리가 되어 인기짱이 됩니다. 아, 이제 좀 better? 왜? 엔투스 때문에. 엔투지아즘이 확실히 있었어요. 꿈이 있었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남이 봤을 때에 보입니까? 아니면 비트합니까? 보여야 한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하는 일에서도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비타한 그 쓴맛 가운데에 요셉은 배틀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때마다 당일 때마다 그때 꿈을 기억하고 그 힘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젠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모든 것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에 요셉은 보디바의 아내에게 음탕한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거절로 인해 그를 강간한 것으로 거짓말당하고 모함으로 고발당합니다. 또 비를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감옥에 던져진 후에 그 떡 굽는 베이커와 컵베어 술 맡긴 자를 만나 정확하게 예언대로 떡 굽는 자는 떡이 되고 술 맡은 자는 술 취해서 그러는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또 비를. 요셉보다 더 비를 씁쓸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냥 비를 반응이 나오면은 아 그럴 수 있었구나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꿈꾸는 자라고 하지 않고 개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약 올리면 됐지 어떻게 여기까지 의해 그 노예로 팔렸습니다. 거짓말로 고생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술 맡긴 자에게 잊어버림을 또 당했습니다. 계속 bitter, bitter, bitter. 이게 bitter and bitter만 나오는 거예요. 혹은 bitter and better보다 dumb and dumber처럼 bitter and bitterer. 요셉의 삶에서는 조금이라도 희망의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일 때마다 다른 상황이 생겨서 다른 또 모든 희망을 무너뜨리는 것이 또 나타나였습니다. 감옥은 요셉을 쓰레받기 밑에 묻혀버리기 위해 최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어느 날 바로가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술 맡긴 자가 술에 깨서 기억하는데 요셉은 꿈을 완벽하게 해석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바로 다 깨끗이 씻고 준비하고 수염을 다 깎고 나갔습니다. 하루 안에 누구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딱 준비하고 기대할 때에 비를 삶에서 잘 견디게 될 때에 왕 앞에 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뛰어나 올라갔습니다. Better이죠? 아니야. 또 여기까지 충분히 베라가 되어야 하는데 또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온 세계를 강타하는 엄청난 기근 동안 세상에게 세계적인 비터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이 자기를 누군지도 모르고 그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삶에서 그려내는 고통과 슬픔의 맛 그 비터의 원인들이 그 보는 순간서부터 얼마나 안타까움이 느낀 가운데 있을까요? 요셉은 비터 or better 사이에 또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고난과 비극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뒷면에서, 뒤에서, 백스테이지에서 그때 역사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의 고난과 비극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할 준비를 마친 곳에 그 이제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다 됐다는 땡 하고 된 어빈 소리였습니다. 요셉이 비트 or better를 선택하는 곳에 한쪽으로는 비트 쓴 뿌리를 복수로 할 수는 있었고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는 비트 더 나은 기쁜 회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앞에는 여기까지 온 많은 고통과 슬픔의 원인으로 보는 형제들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는 그의 모든 좌절과 이루어진 못한 그 꿈들 대상도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의 그 형제들 때문에 22년이라는 세월을 빼앗긴 바로 그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의 손에 이제는 꽉 잡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을 죽이도록 명령하고도 아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고문하거나 감옥에 가두어두고 아무도 너무했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것인데도 보디바 집에 있었던 것과 같이 감옥에 있었던 것과 같이 요셉은 그 눈은 그가 이제는 이해한 것보다 큰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Better attitude로 봅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직 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전체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엔두스,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저는 이민교회에서 자라난 2세입니다. 날마다 우리 1세 어른들에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시고 온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itter or better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bitter하고 아파도 better attitude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혹은 최고의 better attitude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better 용서함으로 better attitude로 사시기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베데리여, 비터가 쓴 맛이 나는 일들이 우리 관계나 환경에 일어나는지요. 그냥 페인트가 여기저기 던져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베터한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뒤집더니 베터하게 됩니다. 더 베터한 것이 있기에 우리도 용서하여 살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좋게 보이지 않아도 소망 가지세요. 사탄이 쓰라린 비터한 것을 토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베터한 나은 것으로 막으십니다. 십자가의 비터 쓰라림이 베터 구원의 아름다움을 나타납니다. 죽음의 비터 쓰라림이 베터 부활의 아름다움으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비터 쓰라린 말씀으로 그 맞음으로 우리의 get better 치유의 약속으로 확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은 이 세상의 쓰라린 공격을 통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비터를 better로 만드셨습니다. 쓰라린 것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것이 구원을 끌으려고 의도된 것이 대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bitter or better?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enthusiasm, better attitude 이것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힘차게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엔투스라는 모시는 귀한 better attitude를 가짐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함께 주님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받을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들지 마시고요, 이만큼 부어주시옵소서, 다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 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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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혹시 나를 비러하게 하는 일이 있나요? 비러하게 하는 사건,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맡겨버립시다. 무슨 귀한 케이크 작품을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나를 비틀하게 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주. 형제 자매를 용서하시고 주. 사건과 어려움이 더 나은 배럴 길임을 믿는 믿음으로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십니다 하신 말씀, 이 시간에 주님 약속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서 승리했습니다. 비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감옥에 버렸습니다. 나를 팔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높였습니다. 나의 꿈을 하나님 케이크를 만드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비라 같은 마음들이 제거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나라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부어주신 모든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사람이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비로와 같은 환경 속에 하나님의 배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직도 내가 부족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한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배로하지 못하고 미로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때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우리 교회와 선교지와 사업터 일터 위해 우리 학교와 우리 자녀를 위해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뚫고 갈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아름다운 시기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많은 연약함들이 하나님 아무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품을 들고 우리를 원하는 자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전용 모르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모든 곳을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물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물로 임하여 주시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품을 들고 어디라도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원수 같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땅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주님의 성령만이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필요한 삶 가운데 배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주는 놀라운 성교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깨어지길 원합니다. 필요하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 그저 보여지는 그대로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내 백성이 지식을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주여. 우리 베델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여. 지식을 버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기도합시다.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매일 아침마다 큐티와 그 영상으로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준비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BCL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베델의 자녀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믿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 볼때와 지구름때와 지구름의 교로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에 비해 수마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 모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맡겨드립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베델에 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
아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이 세상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평안한 아이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꿔내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전사님들과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 베들레헴 학교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 프로그램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들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에 맡겼던 것들 그들이 답답한 것들 세상에 보여주는 것만 보는 하나님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맡겼던 남들이 오르지게 하시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세상을 풀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이 시대를 먹여 살리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베델 교회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배를 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더 배럴한 삶, 또 이 삶보다 더 배럴한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better attitude 삶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게 또 평화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언하며 꿈을 꾸며 vision 있게 살게 하옵시고 이 영적인 기근 가운데 이 bitterness 가운데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생수를 찾아와서 누리게 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시대에 요셉이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후손을 두어 이곳에 먼저 보냄받고 크게 쓰임받은 이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삶의 비러 가운데 베터로 또 베터보다는 더 나은 하나님의 귀한 마스터피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입고 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머리 위에 또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